안녕하세요. 지선아트의 지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도라지꽃 그려볼게요. 필요한 색. 요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8절 도화지 반쪽. 그려볼게요. 먼저 214번으로 별 모양, 별을 닮아 땅에 피는 꽃별이라고도 한대요. 너무 아름답다. 가운데쯤에다가 정면, 일단 끝에가 이렇게 오므라지게 하나, 그 다음에 평평하게 가면 안 되고 사선이죠. 별이니까 셋, 넷, 다섯. 별 모양 맞나? 좀 만세를 하고 있는 별 같네. 요렇게 살짝 고치면 되죠. 별 모양도 고칠 수 있다. 끝에가 많이 둥글지 않고 약간 뾰족한데, 일단 그려놨으면 색칠부터 할게요. 가운데 부분은 좀 남겨놓고 하얀색. 그 다음 요색만 쓰지 않고 조금 더 오묘한 빛깔을 내주자. 213번으로 섞어 섞어. 자, 안쪽으로 요 색깔. 이렇게 안쪽. 이 아이는 여기 안쪽 썼죠? 그 다음에 요 밑부분 요쪽에 쓸게요. 얘는. 됐고. 자, 밝음 쪽 가볼게요. 244번. 역시 밝음은 화이트로. 이쪽, 이 끝쪽. 안에서 바깥으로 하면서 꽃잎 모양 예쁘게. 여기는 요 위에만. 자, 지금은 약간 꽃잎 바깥으로 나간다기보다는 내가 원래 그린 꽃잎에 맞춰본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쪽 밝게 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밝게.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돌린다. 이 아이 꽃잎이 다 연결됐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도 돌리면서 이쪽은 좀 많이 써주면서 이렇게 해줄게요. 더 진한 색깔 있지요? 211번으로 꽃 보면 이런데 이렇게 무늬, 선들이 몇개 있더라. 요걸로 표현. 여기는 곡선, 이렇게 곡선으로 직선 말고 살짝 곡선으로 하면 더 덩어리가 잘 난다. 이런 느낌 해주고 여기는 모였잖아, 모였으니까 조금 어두운 거 해준 다음 가장 어두움 한번 콕 누를게요. 정말 조금만 요 색깔 219번으로 여기 웃는 입죠? 콩콩 찍어주는 거. 왜냐면 하얀색 남긴다. 꽃술 쪽. 그러면 하나 더 하는 방법은 똑같다. 피워볼게요. 살짝 더 옆모습 느낌으로. 꽃잎. 그러면 약간 옆으로 길다. 그렇지. 팔 쪽. 여기가 팔 같아. 별인데 여기가 팔. 머리 팔 다리 느낌. 팔이 좀 길게. 다리. 다리는 좀 옆으로 많이 벌려주는 거지. 그렇지. 옆쪽 모습은 약간 요런 식으로 색칠. 213번으로 안쪽 모아오고. 그렇지. 여기는 여기 안쪽 다 모았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요쪽으로 요 색깔 좀 써준다. 어차피 또 겹친다. 그러면 그렇죠. 확실하게 떨어져야 되니까. 해주고 밝음이. 밝음이. 여기. 요쪽. 여기 가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요쪽에. 이렇게 밝음이 웃고 있지요. 근데 연결하면서 이렇게 꽃잎. 자,
우리는 하나다. 그 느낌으로 다 연결되도록. 이렇게. 이쪽 밝음이, 짠. 211번이지요? 네. 가운데 쪽에 자세히 보면 요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 게 보일 정도로 요 무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요렇게 선들 조금 해주고, 여기 겹치잖아? 그렇지. 인위적으로라도 일부러 딱 떨어뜨린다. 됐죠? 그 다음, 219번으로, 여기가 쏙 들어올 거야. 여기 꼬술이 생겨. 콩콩 눌러주는 거죠. 됐네. 그 다음, 이번엔 옆모습 보이는 거. 그렇지. 옆모습. 똑같이 요 색깔로. 자,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갈 것이다. 여기서. 꽃잎 세 개만. 가운데 꽃잎 쪽. 요렇게 그려주고요. 여기에 맞췄어? 하나 더. 약간 밑으로. 요렇게 폈네요. 요런 거 자연스럽죠? 옆으로 좀 옆모습 이 아이들 길다. 밝음이 요만큼만 조금만 쓸게요. 색깔 섞어야죠. 오묘하다. 213번으로. 하고 싶은 곳에다가 좀 써주고, 더 진한 색깔 211번. 여기만 요렇게, 요쪽에, 요 정도? 요렇게 눌러주고, 241번으로 여기 가운데 이 아이들은 또 곧더라고요. 곧은 아이들이더라. 조금 반듯하게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폈다. 여기 잘해야죠. 자, 약간 살짝 휜 느낌. 요거 좋아요. 휘어주고 꽃받침 튼실하다. 꽃받침 받쳐주고. 요렇게만 하지 말고 요쪽에 아직 안 피었어요. 이제 필 거예요. 고 몽우리들이 아이들이 또 예뻐요. 요렇게 해준 다음에 미리 몽우리 여기 꽃받침 받칠게요. 등 김에 이렇게 받쳐주고, 요 색깔 다시 214번으로 몽우리. 이 몽우리도 모양이 오각형으로 생겨가지고 톡 잡고 싶은 그 느낌, 그거예요. 오각형이지만 요렇게 각을 주고 요런 식으로. 이거 뭐야? 보석 같아. 보석 느낌으로 해주고 요렇게 또 꺾죠. 위에가 오각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밑에만 색칠. 그렇죠. 위에는 밝음이. 아무리 오각형이 되지만 일부러 너무 이렇게 각지는 것도 또 어색한데. 자, 적당히 각지면서 우리. 위에 밝은 쪽. 특히 이쪽은 더 밝다. 툭 해주고. 요 색깔 더 진한 거 있죠? 211번으로. 경계. 경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쪽 조금 더 어둡게 할게요. 오른쪽. 여기도 이렇게 선이 있어요. 네. 이렇게 모아질 때 선이 있는데 몇 개만 이렇게 보이게.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해준다. 뒤쪽에 핀 아이들. 여기 한 줄기고 여기 뒤쪽에 한 줄기 더 가볼게요. 자, 색은 똑같다. 색은 똑같이 가요. 여기 또 너무 나란히 가면 재미없으니까 따다다 살짝 꺾어줄게요. 자. 가지가 다른 아이. 둘. 조금 작아지죠? 작아지죠? 네. 뒤쪽에 있으니까. 네. 가져오세요. 213번. 위에 쪽만. 중앙에, 그 다음에 여기 밑쪽 쓸게요. 됐고, 흰색 닦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이제? 깨끗한 흰색으로 밝음 여기 그다음에 요쪽 돌리죠. 밝음이 활짝 웃고 좀 펴주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여기 하얀색 못 남겼네. 괜찮다. 이따 나또 까먹을 것 같아. 여기 하얀색 다 조금씩 찍어줘야 되는데. 자, 더 진한 색 211번으로. 선들. 여기 조금 더 진하게. 확실하다. 콩 219번으로. 여기 꽉 진하게. 옆모습 보이는 거 갈게요. 가운데 꽃잎. 여기에 맞춰서. 이번엔 옆으로. 핀다. 그렇죠. 요거예요. 옆으로 보면 요렇게 피겠죠? 요 모습. 끝에 조금 뾰족? 또 끝에 너무 뭉툭하다고 또 슬퍼하지 마시고요. 뾰족하면 찔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네. 자, 요 정도만 해줘도 괜찮고. 저는 많이 뾰족한데요. 밝음이. 이쪽. 위쪽. 오묘한 색깔. 조금 그래도 안 쓰면 허전해. 써주고 211번. 이번엔 뒤쪽 아이들이기 때문에 진한 색 갈게요. 232번으로 여기서 이렇게 뒤쪽 아이 이렇게 와주고 올려야죠. 여기 올린다는 것은 더 그릴 것이다. 여기서 이쪽. 여기 그렇지요. 꽃받침 받쳐주고 받쳐주면서 오죠. 좋아요. 뒤쪽. 그다음에 여기 좀 허전하겠다.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렇게 나가주는 거.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나가줄까? 여기서 하나 나가주고 여기 조금 더 올릴게요. 조금 그냥 편안하게. 오각형 아니어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동글인데 좀 각을 줘. 커진다, 커진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위에 밝음이 툭. 안 써지지요. 네. 그래도 힘차게 눌러서 지금 색깔 잘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한번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어두운 색깔 211번으로. 꺾고 여기서 꺾죠. 네, 이렇게 두번 V로 꺾어주고 선 나눠주고 가운데 이쪽 이렇게 위로 몇 개의 선만 올려주면 자연스럽다. 요거요. 자, 여기도 이번엔 요 색깔 말고 그래 오묘한 색깔로 한번 몽을 해볼까? 그래요. 이 색깔 기운 좀 내라고 써봐요. 툭. 툭툭툭툭 해주고 아까 위에까지 색칠했더니만 좀 진했어. 그래서 요렇게 네 닦아주시고 위쪽 여기 어둠은 똑같 어쩔 수 없다. 요 색깔 똑같이 211번 어색하지 않죠? 그래도 살포시 몇개 올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보석 같아. 갖고 싶다 노란 녀석. 214번으로 위에 부분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그냥 여기는 원래 우리가 하는 몽우리 스타일로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위에 흰색 투. 그렇지 투만 해주고 요거 211번으로 이렇게 밑에 그냥 잡아버릴랍니다. 꽃받침은 요 색깔로 그냥 잡아줄게요. 자, 241번으로 꽃받침의 존재도 확실하도록 이렇게 있죠. 여기죠.
좋아요. 다시 요 색깔 232번으로 잎사귀 갈게요. 여기 일단 꽃받침 쪽 어둠 한번 잡아주고 끊어질 것 같다. 요런데 조금 더 연결. 가까이에 얇은 잎사귀들 요렇게 크기 다양하게 해주고요. 여기도 이쪽도 좀 얇다. 작다는 얘기죠. 얇고 작다. 여기 있어도 요런데 이렇게 잎사귀. 여기도 요거 써야 돼요. 꽃받침 어두운 쪽 써주고 쭉 빼죠. 잎사귀 자리 만들기. 조금 이번엔 잎사귀 나뭇잎 느낌. 요렇게 준다. 요쪽도 여기 하나 그려주고 매끄럽지 않게. 어렵다는 적당한 거칠거칠함을 유지하면서 자 요렇게 빼주고 요쪽으로 여기 빼볼게요. 요 부분 하기 싫어도 여기 한번 겹쳐서 가본다. 아 요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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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요? 피해 피해 완전 조심. 여기다가 이렇게 잎사귀 하나가 보인다. 지금 피해 피해 갔는데 지금 분명히 그래요. 못 피하신 분 있죠. 괜찮아요. 한번더 갈게요. 선으로 저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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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안 보인다. 얘가 앞쪽인데 그럼 이렇게 해주고 자 요거 요걸로 여기 밑에 그렇지 놓치지 말자. 여기도 이쪽 아이들도 앞쪽 아이들인데 그럼요. 신경 써주셔야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밝음이 드세요. 네. 자, 241번으로 요쪽 까먹지 말고 여기 신경 써주고 아까 사라졌던 나의 줄기 지금 되찾는 시간 조금 두꺼워져도 할말 없다. 두번 하는 거니까 이렇게 찾았죠. 네, 찾아줬으면 됐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요런데 자, 이렇게 해서 잎사귀 그래, 어이구, 어이구, 무서워. 자, 좀 풀어주고 또 보면서 어디 어디 하면 좋을까요? 요 정도만? 지금 요 정도만 해도 너무 멋스러운데? 근데 요거 지금 232번이 약간 색깔이 도드라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는 누를게요. 한번더 가면서 끝에 부분만 그냥 쓰는 거 말고 또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요 색깔 요렇게 해서 조금 색깔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요기 쪽 당연히 안 하죠. 네, 너무 어려워요. 요렇게만 해도 된다는 거. 어머, 된거 같은데? 너무 예쁜데? 이렇게 했어? 도라지컷 완성! 오늘 반찬은 도라지 반찬. 감사합니다.